지금 안개가 많이 꼈어요. 바다에서는 안개를 안개라고 하지 않고 운해라고 합니다. 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력 10월 15일 물때는 6물때입니다. 안강망어선 23척, 5200 상자하고요. 유자망어선 9척, 참조기 3700 상자, 잡어 700 상자 정도입니다. 안강망어선들은 주로 먹갈치를 많이 잡아봤고요. 다음으로 갑오징어입니다. 어선 한 척당 이렇게 쑥쑥쑥 많이 잡아고 왔어요. 그 다음에 병어이고요. 꽃게도 있고, 중화새우. 그 참조기도, 칠삭 참조기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참조기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작은 먹갈치입니다. 아주 큰 먹갈치 아니에요. 갈치가 좀 씨알이 한 띠인가 어제 좀 씨알 큰 것들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민어이고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꽃게 치아 잘다. 알이 안 찼습니다. 안강망어선은 전체적으로 갈치를 잡아고 왔는데 큰 갈치보다는 작은 갈치가 주로 많고요. 다음으로 갑오징어입니다. 다음으로 병어, 그리고 참조기고요. 꽃게랑 민어, 밴댕이, 기타 생선들은 소량이고요. 여기까지가 안강망어선 경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유자망입니다. 유자망어선 9척, 참조기 3,700 상자, 잡어 700 상자 잡아왔는데, 잡어는 거의 갈치입니다. 이게 갈치예요. 고등어 소량이고요. 유자망 갈치는 제 개인적인 맛을 평가한다면 안강망 갈치보다는 좀 맛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았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하게 잘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